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헌법재판소가 오늘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즉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예측됐었죠, 사실은? 예, 사실상 그 예전에 2012년도 7년 전에는 합헌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4대 4. 위원과 합헌의 의견이 4대 4로 갈렸지만 결국에는 위원 정족수인 6인에 도달되지 못해서 합헌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원들이 또 변경이 됐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권 신장에 관련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불합치 결정 또는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예, 역시나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그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 판결을 하는 집단으로 유명한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 간통죄 폐지, 그리고 이번에 낙태죄 또 헌법 불합치. 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또 성매매 특별법.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장은 안 되더라도 5년, 10년 되면 그것도 아마 헌법 불합치 위헌이 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보통 이제 딱 한 번의 위헌 판결을 내리기보다는요, 위헌 판결을 하기 전에 사인을 막 줍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회 그 세태가 변하면 위헌 판결을 할 테니까 미리 고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내용을 변경을 해라,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 사실상 간통죄라든지 낙태죄 같은 경우는 위헌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법들도 지금 헌법재판소가 위헌 의견을 몇 명 내고 있는지를 좀 지켜보면 이제 향후에 어떻게 입장이 바뀔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위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사실상의 위헌 판결,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이거를 변형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합헌이면 합헌이고 위헌이면 위헌이지 헌법 불합치가 뭐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볼 텐데, 말 그대로 변형 결정입니다. 근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변형 결정에 대해서도 뭐 이제 그 기속력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뭐 견해가 나뉘는데 이건 또 너무 학술적인 거라. 어쨌든 헌법 불합치도 위헌 결정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잠시 유보한다는 차원에서 위헌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유지만 기자. 예. 그동안 낙태죄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는데 오늘 헌재의 결정,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작년이었죠. 이제 미투 운동이 불붙고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화제가 되면서 이 낙태죄에 대해서도 폐지, 그러니까 위헌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의 그 요구가 뜨거웠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어느 정도 헌재가 좀 중립적이긴 하지만 그쪽 사회 변화에 좀 맞는 판단을 좀 했다고 보입니다. 그 낙태죄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나긴 났지,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긴 났지만 합헌이라는 이제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예. 두 명 있었죠? 예, 두 명 있었고요. 그 합헌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근거는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예 기존의 합헌 의견의 그 주장을 그대로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우리가 그 이런 낙태의 위험성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태어나서 지금 사람으로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어떻게 보면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예. 자, 이제 문제는 국회가 빨리 법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년 12월까지 바꿔야 돼요. 내년 12월까지 바꿔라.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낙태로 처벌받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의 그 기속력, 그러니까 위헌 결정은 당연히 기속력이 있죠.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법원, 나머지 법원들도 당연히 위헌 결정을 따라야 되는 그 기속력 의무가 생기는데, 헌법 불합치 결정은 딱히 위헌이 아니니까 안 따라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판례가 2008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이니까 위헌 결정에 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소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높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과도한 주식 보유 논란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만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전체 재산이 42억 6천만 원인데 이 중에 83%인 35억 원 상당이 주식이다. 재밌는 거는
뭐 이미선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이미선 후보자가 지금 사들인 주식이 또 올랐더라고요. 네, 그죠. 뭐 미선 로저스라고 뭐 지금 뭐 소문이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 미선 로저스요? 그래.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정보를 사전에 뭔가 알고 투자를 했느냐. 그렇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 네, 그 부분이 이제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오늘도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이 주식 보유한 주식이 거래 정지 이전에 대규모 집중 매도를 한 정황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이제 포착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을 뭐 이 부분에서 만약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미리 예. 정보를 입수했다라는 것까지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면 이거는 뭐 파문이 커질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만약 이 단계에서도 이 한 가지 의문은 이런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이후에는 청와대 인사 검증이 어떻게 됐냐. 예.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 또 이어지는 게 좀 당연한 수순 같습니다. 예. 지금 언론들은 이 내부 정보를 알았느냐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던 것 같은데 예. 만일 맞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정치권으로 후폭풍이 넘어가겠네요. 방금 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 인사검증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람이 또 후보자로 올랐냐.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 집중 매도를 한 이후에 2주 뒤에 거래 정지가 됐고 그다음에 다시 가격이 줄어든 주식을 또 대량으로 매수하고 그다음에 또 거래 정지 그 이후에 또 거래 정지나 이런 것 사건이 있기 전에 직전에 또 대량으로 매도한 이런 패턴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저도 뭐 현 정부를 지지를 하고 그렇지만 이 아까 패턴이라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는 예. 이유가 이 패턴 때문인데 예. 떨어지기가 악재가 생기기 전에 며칠 전에 팔고 어허. 그리고 그게 끝난 뒤에 즉시 사들이고 이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는 거 사실상 이게 신 내린 거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수사기관들은 이렇게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신 내린 건지 아니면 수사를 예.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아마 조만간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중요 공시를 전후해서 사고 팔고 했다는 거잖아요. 예. 우연이긴 어렵겠네요, 사실상.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나쁜 일은 아니죠. 오히려 건강한 일이죠. 기업을 좀 배불리게 하고 또 투자도 하고 말이죠. 만일 부동산에 돈을 집어넣었다면 이건 투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내부 정보를 알고 했다고 하면 이거는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거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어의 그 재판관이 되겠다는 사람의 일가족이 본인 명의로 여러 가지 투자를 사실상 거의 전 재산에 몰빵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덕적 흠결을 넘어서 위법까지 확인이 된다면 상당한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이 듭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방금 조대진 변호사가 몰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예, 부적절한 단어를 방송에서.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정의당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 이번에 이미선 후보자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랐어요? 예, 올라있다 하면 정의당도 이제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퇴하는 겁니까? 사퇴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지지하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데 정의당마저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밀고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뭐 정의당은 아니지만 같은 당이 이제 조응천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제 혼잣말처럼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고 주식이 왜 이렇게 많아라는 이제 얘기를 한 게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예. 이게 사실 여당 내에서도 이게 참 이상하다라는 거를 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 데스노트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좀 힘들지 않냐라는 예. 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본인이 스스로 사퇴할 수도 있고요. 그게 문제예요. 네. 예. 좀 지켜봐야겠는데 그런데 스스로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국 조현옥 책임론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게 뭐 전부 다 조국 조현옥 수석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총 책임자였기 때문에 피해가기는 조금 더 어려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한 주식 거래가 많은 게 아니라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의도가 담겼다는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는 걸 보면 분명히 이게 그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포착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관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국 수석에게 또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예. 다른 얘기 해봅시다.
그 전에 9431님께서 차 안에서 신랑이랑 듣고 있습니다. 여긴 부산입니다. 부산에 YTN이 안 나가는데 어떻게 듣고 계실까? 예스앱으로 듣고 계시겠네요. 인터넷으로. 예, 예스앱이나 혹은 뭐 팟캐스트로 실시간으로 듣고 있지 않을까.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혹시 부산에 청취율,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가면 이동기 뉴스 정면 승부를 듣는다고 꼭 말씀해 주세요. 절박하신 것 같다. 1년 겨우 살아남았거든요. 예. 저랑 방송 계속 하고 싶으시잖아요. 예, 사랑합니다. 예. 이동희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가수 박유천 씨.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약은 절대로 한 적이 없다. 권유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뭐 처음에 이제 기자회견 할 때도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하시는 팬들분이 많으셨는데 사실상 지금 나온 형국으로 보면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본인이 먼저 그 경찰에서 황하나 씨 입에서 본인 이름이 나온 거를 알고 기자회견으로 선수를 쳤는데 결국에는 경찰은 그 황하나 씨의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누구죠? 박유천 씨를 더 공범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입건한 지금 상황입니다. 예.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일단은 황하나 씨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경찰 이제 뭐 이례적인 거긴 한데 일이긴 한데 피의자로 먼저 전환한 후에 소환 조사를 하겠다라는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경찰이.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박유천 씨가 사실 이 혐의를 벗는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가서 조사를 받고 검사가 음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공급을 했거나 이게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혐의를 벗는 거고 아니면 혐의가 쓰여지는 건데 박유천 씨가 이제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피의자로 바로 입건한 이유가 그 황하나 씨가 피해자의 진술된 일관된 진술도 있지만 예. 특수관계라는 것 때문에 피의자로 금방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인 관계였고 결혼까지 하려는 예. 관계였기 때문에 그 정도 상황에서 같이 있었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상당하게 그 아직 검사는 하지는 않았지만 황하나 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수사기관은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특수관계를 더 판단을 예. 고려를 합니다. 황하나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 이거는 어떻습니까? 오늘 당시 2015년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당시 이제 1차 수사를 했던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두 명이 이제 오늘 대기발령 조치가 됐고 청문감사관실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경찰이 황하나 씨가 남양유업의 외손녀다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했는데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수사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사실상 그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라는 점을 좀 인정하면서 지금 뭐 당시 이제 부실 수사 여부를 이제 조사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단순 부실 수사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봐주기를 한 건지 이건 완전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뭐 그 느낌상 뭐 이거 추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로 봐주려면은 참 이게 봐주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고의성이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수사를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야 될 가능성이 예.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만일 고의로 봐주기를 했다면 뭐 그냥 봐줬을까요? 뭔가 대가가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예. 그 부분까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제 뭔가 또 여기 조사 과정에서 예. 미심쩍은 부분이 나오면은 그 부분까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대가성 여부. 특히 황하나 씨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황하나 씨가 지인과의 이제 메신저 대화에서 뭐 경찰서장 얘기를 언급을 하거나 뭐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윗선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다른 황하나 게이트가 뭐 열리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김경수 지사 오늘 재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그랬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네. 제가 아까 2시에 고등법원 재판 갈 때 이제 방청객들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빨리 끝내고 나왔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뭐 어쨌든 그 신문 그 관련해서 이제 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어떻게 예측합니까? 보석이 될까 안 될까? 저는
차문호 판사가 그 관련돼서 관련된 비슷한 입장들을 좀 여러 차례 뭐 입장을 뭐 표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불구속으로 재판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자님은? 예. 저도 뭐 불구속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 1심에서 구속 결정이 난 거 났을 때도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논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 최문호 판사의 기존의 의견들의 추세를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보석 결정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내려질 것 같다. 예. 또 두 분 다 같은 생각이시네요. 근데 사실상 예. 이게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구속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사유가 뭐 도주의 인멸이나 뭐 누범 상습범, 피고 또는 피고인이 사형 또는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해당되는데 사실상 그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얼굴 다 알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 이런 예. 것들도 전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이 맞지 않나 예. 싶습니다. 어쨌든 두 분이 보석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으니까 그럼 저는 안 되는 걸로. 안에 예측하겠습니다. 네. 한 명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이건 어떻습니까? 변희재 씨가 김경수 지사와 자신을 두고 수갑 착용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봤나 보죠. 그러니까 그 김경수 지사가 수갑을 안 차고 오는데 본인은 네. 재판 나갈 때마다 수갑을 차니까 네. 이것만 특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용관리 개호 업무에 관련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한테는 이 장비를 완화시키거나 안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건 특권을 준 게 아닙니다. 예. 혼자 오버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다음 주 월요일 개편이 있죠. 시간대도 5시 15분 옮겨가고요. 개편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대진 변호사와 시사전을 유지만 기자는 저희와 계속해서 갑니다. 계속해서 가는데 예, 목요일이 아닌 화요일 2부로 돌아올 예정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